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그 질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이제 비디오를 켰는데요. 그러니까 압축하면 결국 그 건축, 유학 혹은 취직 관련된 포트폴리오 뭐 이렇게 제목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비디오도 사실 제가 예전부터 이제 생각해 놔서 이렇게 예전부터 제가 생각해 놔서 이 정도는 같이 알면 좋겠다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그 포맷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질문자가 저에게 준 거에 맞춰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렇게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 유학이 됐든 진학이 됐든 포트폴리오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면 결국에는 Who are you? 너 누구냐는 질문에 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을 하는 방식은 많죠. 가령 내가 취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직 아니면 뭐 유학의 어드미션 프로세스를 받는다던가 했을 때그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심지어는 성별도 잘안 나타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사진도 붙이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상태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리뷰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퍼포먼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극장에 들어온 거야. 우리는 거기서 시청각을 통해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빠르게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렵게 얘기했는데, 결국 쉽게 얘기하면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레즈메, 그죠? 레즈메 혹은 CV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커버레터라고 해가지고, 뭐, 입사, 쉽게 얘기하면 입사, 뭐, 지원 동기서?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은 이력서. 나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여기 졸업하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프로젝트 참여했어. 라는 이력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너네 회사 왜 들어갈지에 대해서 글로 적는 거죠. 이렇게 짤막짤막 적는 게 아니라 패러그랩을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뭐한 장, 두장 정도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예를 들면 저는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그 레즈메랑 그러니까 이력서랑 포트폴리오가 두 개가 같이 오케스트라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커버레터 혹은 SOP라고도 볼수 있죠. SOP. 내가 이 학교에 왜 들어가고 싶은 건지, 내가 이 직장을 왜 들어가고 싶은 건지, 직장 취직할 때도. 근데 SOP는 이두 개를 브릿지해가지고 말로 표현하는 거고, 포트폴리오는 이거를 그림적인, 시각적인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력서는 이걸 요약한 거야. 나 여기 졸업했고, 이런 프로그램 졸업했고, 그래서 이런 스킬을 갖고 있고, 이 스킬로 이런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어라고 요약본을 주는 거예요. 이세 개, 이 트라이앵글이 잘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그리고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 요거 취직해야 되는데, 여기 진학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숏텀으로 하면 이 티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과거에 나부터 쭉 끌어당겨갖고 내가 누군지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전략을 짤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런 궤적을 밟아왔구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이런 부분에 좀 흥미를 많이 느꼈었네. 그것들을 끌어당겨가지고 어떤 나만의 유니크한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단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 틀을 가지고 가령 이런 거죠. 내가 회사를 지원하려고 그래. 예? 회사도 뭐, 다양하죠. 어떤 하이라이저 스페셜라이즈 회사도 있고, 아니면 뭐 구글 같이, 페이스북 같이, 약간 직접적인 건축은 아니지만, 약간 다른 식의 건축을 푸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저처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무슨 아뜰리에 같은 회사를 지원한다든지, 아뜰리에도 이렇게 보면요, 나와요. 대충. 아, 이 회사가 어느 쪽으로 약간 집중을 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 포트폴리오가 많고, 그 아뜰리에로 운영하고 있는 그 건축가 분들께서 어떤 스타일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게 대충 나오거든요. 진학할 때도 극단적인 비유를 들면 살야카 같은 학교 알죠? 살야카 같은 학교는 컬러가 명확하죠. 예전에 콜롬비아처럼 되게 명확한 컬러가 있고 각각의 학교마다 그런 스타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단 나라는 걸 먼저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거든요. 그 변형을 한다는 거야. 가령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저는 이제 분기마다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업데이트를 해놓고 만약에 어디서 뭐 강의 요청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뭐 미팅을 할때 서로 이렇게 어떤 작업도 했는지 위해서 서로 이렇게 자료를 미리 돌려본다던가 아니면 제 졸업한 다음에 직장 취직할 때도
도시 쪽 취직이 있었고요. 건축 쪽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IT 쪽, 건축이랑 협업된 IT 쪽. 이세개 포트폴리오가 다 달랐어요. 다를 수밖에 없냐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달라. 그리고 보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의 차이를 둬서 포이 프로젝트를 뺄건 빼고 늘건 넣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그 워낙에 그 오리진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분기점을 만드는 거죠. 포트폴리오들을. 그런 식으로 뭐 입사를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협업, 아니면 강의 같은 거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어떤 식의 어떤 작업들을 했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포트폴리오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요구 안 하더라도 갖다 주면 다 좋아해요. 커버레터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그 동부 학교 후배 중에서 친구의 친구, 중국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회사 지원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거 준비해서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이거 그 백도어로 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커버레터를 요구하니까 커버레터 써야 돼 이러는 거였고. 야, 당연히 없는 것보다 낫지. 그리고 커버레터라든지, 왜냐면 커버레터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라든지 SOP 이 중간 단계에서 이걸 매개를 하는 거고, 내가 너 특별히 너네 회사랑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걸 받는 디렉터 입장으로서는 더 준비되어 있고, 아, 내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구나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있는 게더 좋고, 그걸 하는 동시에, 하는 도중에 내가 정리가 돼요. 아, 이 회사 인터뷰 어떻게 봐야겠다라든지, 아니면, 아, 이거는 전체 맥락 중에서 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조금 강조점을 이쪽에 좀더 둬야겠다. 이런 식의 그 띵킹 프로세스가 돈다는 거죠. 그렇게 조금 전반적인 홀리스틱한 어프로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배경을 좀 드리고, 저도 이제 유학 준비할 때, 취직 준비했을 때 한국에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글링을 하거나 뭐 요즘 유튜브 많이 있으니까 해보면은 대충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뭐 폰트는 뭘로 써라, 뭐 여백은 어떻게 주고, 뭐 이미지는 뭐 컬러 톤 이렇게 가져가고 그런 어떻게 보면 101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아마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건축학과 다니면서 이제 5년제, 4년제 다니면서 이제 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수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선배들 어떻게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팁들은 제 생각에 되게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팁들이기 때문에 그 룰을 내가 알고 어기는 것과 모르고 어기는 것과 다르거든요. 물론 그 룰대로만 가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똑같은 포트폴리오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때로는 룰을 부시면서 이제 해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후배들이 이렇게 포트폴리오 리뷰 같은 것도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뭐 선배들 것도 보고 막 해. 그러면은 일반적인 룰들은 다 이렇게 지키면서 뭐안 나는 포트폴리오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이걸 왜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어떤 그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뭐 이렇게 SOP나 뭐 논문 같은 거쓸 때도 정말 문법에 딱 맞춰가지고 따다다다 이렇게 써 나가서 뭐안 나게 쓰는 게 있고 아니면 거기 안에서 내가 어떤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뭐가 안 난다기보다도 그것도 강조점을 딱딱딱 줘서 끌고 가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사실 정답은 없는데 경험상 아 이런 게 좋다더라. 그럼 그것들을 따라가 보고 거기서 또 축적이 돼서 이거 아니었네 바꾸면서 스스로가 자기만의 언더스탠딩을 갖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배경 지식을 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드리면 될것 같고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상대편한테 시각적인 언어로 보여주는 거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포트폴리오 내용적,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내용적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했던 프로젝트들을 다 담아주는 게 좋겠죠. 그쵸? 가령 뭐 주거라든지 아니면 뭐 커뮤니티 시설 했거나 뭐 박물관이라든지 뭐 하이라이즈 빌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랜드스케이프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디스트릭트를 디자인한 거라든지 그건 학교 수업 때 이제 많이 하니까 그런 프로젝트들을 다 담아주고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전 이제 컴퓨테이션 워낙 좋아했었으니까 건축 프로젝트를 쭉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쭉 다뤄내고 예를 들면 뭐 인트로덕션부터 사이트 어나리시스를 하고 뭘 하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아 물론 이제 레이아웃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큰 틀은 그러하겠죠.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했던 실험 같은 것들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뭐 컴퓨테이션으로 어떤 프로세스 어떻게 기존 것들을 어떻게 바꿨다든지 아니면 어떤 툴들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초반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끝에 모형 뭐 사진 넣고 막 이렇게 잘라 붙이고 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만족을 시키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다뤄냈는지. 예? 포트폴리오 이제 다시 만들고 리뷰하는 친구들 혹은 유학 취직한다고 다시 만드는 친구들 보면은 그 기존의 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케이 그럼 맞춰야겠죠. 근데 거기서 정한 네가 생각한 게 뭐냐. 여기서 네가 느끼고 이렇게 좀 새롭게 어프로치 하려고 했던 방법들이 뭐냐를 보여주는 것도 한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나의 어떤 다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유학하거나 취직할 때 포트폴리오를 몇 개를 받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넘긴다 하더라고요.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만 놓고 평가하진 않겠죠. 특정 단계에 가면 되게 떠러워하게 SOP 다 평가를 하겠지만 결국 포트폴리오가 그 정도의 난이도에 그 정도의 레벨에 가게 되면 정말 다잘돼 있어요. 너무나 다 이쁘고 너무나 다 감각적이고 이제 다잘돼 있다고요. 그럼 거기 안에서 어떻게 디퍼런시에이트 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녹여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원하는 그 포트폴리오의 그 요구 사항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아 건축을 했냐? 그럼 이 정도 프로젝트는 했겠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생각 그러니까 뭐 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가 디자인했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뭐 어떤 부분이 너한테 이 프로젝트를 할때 어떤 강조점이었고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을 해줘야 되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어떤 내용적 측면에선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직관에 의존한 뭐 탁탁 그렇게 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프로세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건축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계속 디벨롭해서 어떤 피지컬한 월드까지 끌어올 때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다고 친다면 그 나누는 그 뎁스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누는 게 그게 바로 그냥 컴퓨테이셔널 띵킹이에요. 그거기 때문에 저는 제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정답도 없는 거고, 저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그 프로세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포트폴리오는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제가 주장하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읽을 때, 그 프로세스를 읽을 때 그거에 만한 클루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냐. 네 아이디어를 충분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끔 아무것도 배경 지식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는 그거를 한달 동안 몇달 동안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 리뷰어들한테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야, 평면을 넣어야 돼. 야, 섹션 넣어야 돼. 야, 다이어그램 넣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정형화된 캐테고리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너무 그게 묻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프로시저가 중간에 끊기거나 아니면 잘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사람들이 읽을 때, 보는 게 아니라 읽을 때 충분히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리뷰하는 사람들 고려하고 있냐.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라면 어떤 형식적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왜, 전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레이아웃이 되게 중요하다. 레이아웃. 항상 하이어라키, 레이아웃에 항상 하이어라키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건축 이미지 자체가 되게 복잡해요. 요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인디자인으로 많이 하죠. 인디자인으로 할 때, 그 레이아웃 전체 스트럭처를, 포트폴리오를 관통하는 스트럭처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아, 이건, 그러니까 이제 큰 스트럭처가 있고, 그 안에 프로젝트가 있고, 그 프로젝트들이 따라가야 될 레이아웃을 이미 생각을 해 놓죠. 예를 들면, 이렇게, 모르겠어요. 랜드스케이프를 할지, 포트레이트를 할지 정해 놓고, 만약 랜드스케이프를 한다고 친다면, 뭐, 화면을 어떻게 분할하고, 가장 큰 이미지,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하이어라키 항상 부여를 하고, 다이어그램 항상 그쪽에만 이렇게 넣고, 동시에 우리 이미지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이렇게 색도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최대한 사람의 그 시선의 흐름과 어떤 그 관습들 있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의 관습들 있잖아요. 예, 뭔가를 읽어낼 때, 신문을 보거나, 예를 들면, 뭐, 옛날엔 신문은 이렇게 가로로 봤지만, 지금은 세로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나중에 제가 그 애니메이션 쪽 관련된 그 비디오 렉처랑 워크샵도 올려드리겠지만 그 비디오 같은 거 클립 만들 때도 이게 사람의 관습이 되게 중요해요. 가령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닌데 왜 사람이 왼쪽에서 오른쪽 뛰어가는 거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람이 막 달려가는 거랑 카메라 트래킹할 때이 보는 관중들이
이걸 보는 관중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걸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은 약간 뭔가 쫓기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그 101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형식적 측면으로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내가 딜리버리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관객, 여러분이 그 퍼포먼스를 짜는 거예요. 영화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관중들이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그걸 따라가야 돼. 예? 영화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장면과 장면 시퀀스들이 넘어갈 때 여러분들 갑자기 점프해버리면 못 따라가잖아요. 항상 점프할 때 클루들이 있고 그 미장센이라 그러는데 그 장면 안에서 뭔가 메타포를 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해서 시각들을 내용적인 부분들을 계속 끌고 가면서 기승전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프로젝트들의 그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들을 어떻게 다뤄서 내가 그 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같은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지원하는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컴퓨테이션 관련된 직종을 간다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디벨롭 해가지고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지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되게 인투이티브하게 가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 프로젝트는 다른 거 모르겠지만 뭐 다른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다른 회사에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젝트를 이번에는 가령 이런 거죠. 프로세스를 강조해주겠다. 그러면 진짜 공장 그 컨테이너 벨트에서 각각의 부품들이 정말 자동차가 될 때까지 내가 얼만큼 이 편집증 환자가 되는 것만큼 이 프로세스를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는지만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 나머지 것들은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그것만 갖다 파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각각의 프로젝트 동안 그 내가 원하고자 하는 대상들, 그 다음에 SOP, 레즈메, 여기서 같이 오케스트라가 돼서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거 찍을 때도 뭐 이렇게 한두 명이 이렇게 장면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그게 있죠. 뭐 조명, 사운드, 감독, 여러 가지 뭐 카메라 감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그 전체 감독 모니터 하면서 보고 체크하고 다 하잖아요. 비하인드 씬, 장면 뒤에서는 그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치밀하게 계산을 딱 해가지고 포트폴리오의 전략을 정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면좀 헷갈려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작업을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은 또 컴피티션도 나가보고 뭐 포트폴리오도 만들어보고 서로 리뷰도 해보고 후배들 것도 봐주고 선배들 것도 봐주고 막 이러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랭귀지가 생길 거예요. 나름대로의 문법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따라가면서 계속 이제 경험이 추적되는 수밖에 없어요. 농구공을 한번 던져본 사람이랑 100번, 1000번, 10,000번 던져본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내가 전체적으로 가야 될큰 디렉션을 딱 알면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제 가기를 권해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스킬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그 회사는요, 학원도 아니고, 이렇게 학교도 아니고, 회사는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렇게 온보딩 할수 있는 시간은 주죠. 뭐한 달, 두달 정도. 아, 회사 시스템 좀 적용하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투입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 이거 학교에서는 사실 그렇게 주목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안 그랬어요. 저 때는 기술에 대해서 좀 약간 등한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분명히. 하지만 기술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기술은 뭐겠어요? 우리 설계 쪽에서. 컴퓨팅 기술이에요. 다른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뭐 시공 가갖고 못질할 것도 없고 톱질할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거기 가시는 목수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시공하시는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고, 설계 전문가들에게 필요되는 거는 컴퓨팅 기술이에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인디자인, 뭐 2D, 3D 그래픽스 기술, 렌더링, 애니메이션, 뭐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기술, 아니면 때로는 뭐 글을 쓰는 기술, 이것들을 모아가지고서 뭐 파워포인트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뭐 제안서를 만든다던가, 이거 할수 있는 기술들이 되게 필요해요. 중요하고. 그게 돼야지 뭐할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르쳐 주진 않아요. 물론 가르쳐 주죠. 모르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SOP에서 저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적거든요. 어떤 기술들이 있고. 물론 그걸 리뷰하는 사람들 100%안 믿어요. 예. 저도 회사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보고 리뷰를 해보지만 안 믿어요. 좋은 학교 나왔다 해도 안 믿어요. 일단 그거는 그냥 포장인 거고 그 안에 알맹이가 뭔지를 뜯어보거든요. 그 정도로 그것들을 계속 전문적으로 해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 쉽사리 속아 넘어가진 않지만 어쨌든 다 적어야 돼요. SOP에서 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프로젝트 다 끝난 다음에 아 이때 썼던 내가 기술들, 예? 렌더링은 어떻게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한때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유학 포트폴리오 같은 거 만들 때뭐 취직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이 프로젝트 공동으로 했으면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공동했는지를 적어놔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예를 들면은 이 프로젝트를 같이 그러니까 뭐세명네 명에서 뭐 컴피티션을 했던 아니면 무슨 프로젝트 했을 때 나는 여기서 뭐 모델링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물론 다 같이 했겠지만 그 중에서 난 특별히 딱딱딱 뭘 했다는 그내롤 콜라보레이스를 했다면 내 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특정 사이트 같은 데 보면 그걸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사람을 뽑으려 그래. 그럼 네가 이걸 다 했다고 해도 물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서 롤을 명확하게 적어주면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좀더 아, 얘는 이렇게 나는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 네가 하는 롤이 이렇게 명확히 밝히고 싶어 하는구나. 더 믿음이 가겠죠. 이거 저거 제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거보다도. 그쵸? 그걸 다한 거라고 기대도 안할 거예요. 아마 그 이제 보겠죠. 뭐 실무 경력이 이렇게 되고 학생인데 이걸 다 했다고 아무도 안 믿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해주고 스킬셋 같은 부분들도 해주고 특별히 이 포트폴리오를 내가 학교를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에마크 1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진 않을까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진 않지만 뭐 PhD라든지 아니면 뭐 포스트 마스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MDes라든지 MS 스마크스 같은 프로그램, 컴퓨테이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 특별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미디어 랩 관련된 것도 하고 올려드렸죠. 그런 리서치 베이스 마스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되게 중요해요. 이걸 써내는 게. 왜냐면 물론 안 써도 대충 포트폴리오에서 읽어낼 수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수님이야. 그래서 학생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려고 그래. 거기에 필요한 뭐 도면도 쳐야 되고 뭐 3D로 뭐 만들어야 되고 렌더링도 걸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해 얘가. 그러면 당연히 안 뽑겠지 이 학생을. 왜냐면 준비가 안된 거니까. 이것도 반대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막 한다고 써놨는데 또 못해. 이거는 이제 일단 뭐 들어갔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일단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신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프로그램 예를 들게요. 컴퓨테이션 디자인 프로그램을 했을 때 물론 어떤 소양을 가지고서 와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소양, 그러니까 프리리퀴즈시라고 또 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선수 코스 같이 미디어랩 같은 경우도 가면은 바로 코딩으로 뭘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서는 코딩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스킬인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그게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요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제가 그러니까 리서치 베이스 프로그램들 보면은 코딩은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파이썬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런 의미로 봤을 경우에 포토샵, 뭐 인디자인 이런 2D, 3D 그래픽스 기술 같은 경우, 뭐 라이노, 맥스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여지죠. 그래야지 리서치를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학원을 진학을 할 때는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간주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입학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고 이 기술들이 너네 프로그램에서 이런 리서치를 할때쓸수 있어를 암묵적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것들이 포트폴리오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예. 저 같아도 그래요. 얘가 뭐 레즈메나 이런 거 봤을 때 파이썬 쓸수 있대.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코딩을 할수 있대. 근데 포트폴리오 그게 안 읽히면요. 아, 얘는 그냥 그거 한 달짜리 코스 잠깐 듣고, 그냥 좀 배운 거야. 그냥 알아. 여러분들, 저희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자기가 코딩을 할줄 안대요. 그럼 얘기해보면은 할 줄은 알아. 그건 정말 근데 한 달짜리 할줄 아는 것과 10년치 경력을 갖고 할줄 아는 것과 둘다할줄 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달라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끝도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는 시각 정보예요. 예, 시각 정보고 레즈메, 그다음에 아, 우리말로 할게요. 내 경력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입사 지원 동기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묶여갖고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뤄서 오케스트라가 돼야지 가능하다. 특별히 거기서 기술 같은 부분들은 어떤 의미를 보면은 회사에서는 일꾼을 뽑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일꾼을 뽑는 거고 그 어디야? 학교에서는 공부, 리서치를 할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준비 안된 사람들보다 당연히 더 빨리 어댑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겠죠. 여러분들 그걸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컴퓨팅 기술에 좀잘 자신 있다.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레프레젠테이션 기술에 자신이 있다. 하면 그 섹션만 따로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좋겠죠. 어떤 프로젝트 단위로 딱딱딱딱 카테고라이즈 하는 것보다
그거는 그거대로 들어가고 나의 인트레스트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떤 이런 그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관심이 많이 있다.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렌더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사가 드리븐 돼가지고 건축과 이렇게 합쳐졌는지 이거를 시각적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들도 되게 재미있겠죠. 그래서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레이아웃,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컴포지션이라고 볼수 있는데, 말씀드렸죠.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포트폴리오는 결국 작은 프로젝트를 그냥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다 각기 다른 색깔의 프로젝트를 묶을 때이 포트폴리오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그 시놉시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회사에 지원할 때 아니면 어디 학교 유학에 지원할 때 아니면 이건 내가 뭐 특정 어디 그 포트폴리오가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레이아웃에 맞춰 가지고 이제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 레즈메 SOP 이게 사람들이 훑어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펀치를 날려야 돼요. 항상 두 갈씩 펀치. 제 SOP 비디오도 만들었어도 펀치를 먼저 날리라고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포트폴리오도 동일해요. 어떻게 보면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글로 표현하냐 아니면 시각 언어로 표현하냐. 포트폴리오도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강조를 하고 뺄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다음에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고 딜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시각적으로 이그 사람의 그 에너지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린 만큼 한쪽에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시각적인 레이아웃들 좀 중요하고 각각의 그 프로젝트의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전체 그 컨텐츠의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 지원할 때는 제가 디벨롭한 것도 당연히 위로 올려야겠죠. 그리고 저는 다 데이터로 풀거든요. 데이터로 일단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 데이터에서 스케일이 바뀌었을 경우에 과연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그럼 당연히 이런 프로젝트들이 드라이브 되겠지. 그럼 이런 프로젝트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보여줄게. 잘 봐봐. 이런 느낌으로 갔던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도시 쪽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도시 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나는 도시 쪽 관련된 사람을 뽑고 싶은데 갑자기 이상한 프로젝터 나와. 막 건축이 나와. 물론 그렇게 시작해서 시나리오를 풀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트랙트 그러니까 시선을 확 끄집어 당기기에는 다소 약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시 쪽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갖다 놓고 야, 생각해 보자. 도시 중요하지. 하지만 도시가 뭘로 구성이 될까? 여러 가지 건물들이 구성이 되겠지. 그리고 랜드스케이프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 그럼 그런 것도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 라인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SOP랑 같이 가는 거고, 레주메랑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읽는 사람들이, 아, 얘는 되게 자기만의 어떤 접근 방법이 있구나. 아, 내가 이 친구는 비록 건축을 전공했지만 도시 쪽에 정말 오고 싶어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연결을 할 때도 그냥 갑자기 뭐 랜드스케이프 갔다가 갑자기 뭐 얼반 쪽 갔다가 갑자기 소프트웨어 왔다가 갑자기 렌더링 왔다가 이렇게 막 점프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이제 그려놓고 이 회사가 이러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이러하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가지고 요사한 데 어떤 어트랙션을 끌어야겠다 이런 전략적인 것들을 좀 셋업을 하라 뭐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뭐 레이아웃은 어떻게 해서 이미지는 어떻게 집어넣고 거기 폰트는 어떻게 들어가고 여백은 어떻게 줘서 뭐 랜드스케이프가 좋은지 포트레이트가 좋은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 서치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 말고 저보다 더 설명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 그런 걸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그 머티리얼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생각을 좀 약간 바꾸셔야 되는 게 건축했다고 해서 나 건축회사 지원할 거야 건축 유학할 거야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들이 들어가야겠지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가이드라인을 딱 줘서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갖고 간 건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제 아는 형 중에서는 그 콜롬비아 간 형인데 이형 같은 경우는 이 어디 그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었냐면 마지막 페이지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다녔던 전시관 티켓을 다 모아놨어요 예. 딱 열면은 두 페이지인데 거기에 뭐 유럽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전시 티켓을 다 모아놨어.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걸 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들겠어요? 완전히 딱 보는 순간 오 얘는 진짜 전시관이나 어쨌든 뭐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이런 식의 많이 모티베이션을 얻고 이걸 다니면서 관심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끌어다 쓰면 자기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겠죠. 그렇겠죠.
어프로치가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컴퓨테이션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건축, 도시, 아니면은 뭐큰 회사 쪽, 랜드스케이프 이쪽에서 컴퓨테이션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얕아요. 얕은 단계의 컴퓨테이션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단계를 딱 가져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썼던 방식이 뭐냐면은 어떤 부분에서 부분에 에듀케이트 시키는 방법을 썼어요. 물론 너희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단계들도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는데 생각을 해보자. 요즘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이런 아웃풋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 그중에 너희들이 쓸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쓸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는 요런 부분들이 쓰일 수밖에 없어. 세상 돌아가는 걸 봐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요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들을 했고 이런 아웃풋들이 나와서 이렇게 프로젝트에 접목이 됐었어. 보여줄게. 잘 봐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왜냐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영역이 미국에서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잘 임베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죠? 어떤 좀 피상적인 부분들, 지오메트리 컨스트럭트 하는 부분 정도까지만 딱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있으니까 대충 아 뭔가 있는 건 아는데 얘는 그걸 이야기하네? 한번 들어볼까? 궁금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볼까? 이렇게 끌고 가는 전략을 썼거든요. 그때 당시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뒤집어 가지고 그 여러분들 전략을 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그 제가 공부할 때그글 쓰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글 쓰던 친구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할 얘기가 많아요. 글을 쓴다, 건축을 디자인한다, 어떤 삶의 패턴, 어떤 그 사람의 비헤비어를 디자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갖고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좀 약간 다른 얘기예요. 약간 사족인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냐면,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딱 있어. 그리고 어떤 토픽을 던지더라도 그 영역에서부터 자기 영역 바뀌겠죠? 그 영역 밖에서 톡톡톡 쳐서 자기 영역까지 어떻게든 끌고 와. 그 다음에 거기서 뒤지고 복고하는 거. 왜? 내 영역 안에 들어왔거든. 이해되시나요? 내가 말을 잘한다는 거는 다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들어와도 이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나만의 그 체계를 갖고 있고, 어떤 토픽이 랜덤하게 떨어졌더라도 그것들을 잘 해가지고 내 영역에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 저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말을 잘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취직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입학을 할 거야. 거기서는 물론 다들 잘하는 사람들끼리 오겠죠. 그래서 난 이거 더 잘해요. 난 저거 더 잘해요. 난 이거 더 잘해요. 계속 하다 보면은, 올라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 같은,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특별하게 우등하지 못한 존재들은 항상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지는 게임이에요. 힘 빠지죠. 지는 게임을 왜 자꾸 붙들고 있어요? 시간 아깝게. 그런데 내가 한 10년, 20년을 살아오면서 좀 이렇게 뭐딱 부러지진 않지만 관심사가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래피티 하는 친구 있어요. 그림 그리는 친구 있어요. 그래서 뭐 타투 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비보이 했을 때. 뭐 음악하는, 피아노, 기타 치는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건축하는 친구 중에서. 그냥 음악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수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다가 에마 보는 분도 계시고. 뭐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건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올까를 생각을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이러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방향성이 있으면 아 이게 일로 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물론 기존에 내가 건축에 대해서 트레인된 부분들도 보여주겠지만, 내가 기존에 했던 백그라운드를 끌어당겨서 이것들이 어떻게 화학 반응 날수 있을지, 어떻게 내가 준비해 왔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야. 이게 한번 딱 덜컥 이렇게 먹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하이패스로 가는 거야.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노려야 된다는 것도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그것도 다른 얘기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긴 하지만, 미국에서 가끔 이제 한국 친구들 만나서 직장 다니는 거 보면은 이런 얘기 또 들어요. 그냥 한국에 프로젝트 하나 있어. 근데 내가 잘 맞을 것 같아서 뽑힌 거예요. 물론 되게 맥센스한데 그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이그잼플에서 우리가 이 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회사는 명확해요. 뽑아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특정 프로젝트가 있던, 아니면 뭘 하던, 어느 부분이 있던, 그러려고 하면 그것도 우리 모르기 때문에, 우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뭐다 준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다 특정 그 퀄리티 이상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뒤집어 보게 되면은 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잘해. 이거 하나는 정말 내가 기가 막히게 할수 있어. 라는 부분들을 포트폴리오에 녹여가지고 보여줬을 때 생각해보세요. 어느 회사가 덜컥 그 부분이 필요한 놈을 찾고 있었는데, 걸렸어. 얘 뽑아야겠다 해서 뽑았어요. 어떻게 보면 프리패스로 가는 거야. 그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장점이 또 뭔지 아세요? 일단은 이 사람은 기본적인 어떤 크리테리아를 다 밑하기도 했지만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따로 갖고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회사에서 기대를 했을 때그 기대치에 미치면 미치지 못 미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들로 어떻게 보면 남들 똑같은 일할 때 나는 좀 다른 일을 해가지고 더 빠르게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도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봤고요. 그렇게 어떤 정해진 기회에서 기회를 만드는 거는 계속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이 점프를 빵빵빵 하려면 이 계단을 딱딱딱 올라가려면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포텐셜이 여러 번 뻥뻥 터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딱 올라갈 수 있는 그 길과 원동력을 찾게 되는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창구들을 여러분, 다른 분들이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프로젝트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 안에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함과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니까 데이터가 과연 어떻게 매니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단계에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과 어떤 그 오토메이션이 가능한지 이것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얼만큼 그 레이버 코스트를 세이빙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어떤 읽었던 아티클들 예?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읽었던 논문들, 이것들이 받아보고는 미래가 이러하다고 한다면, 우리 회사가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회사를 바꿀 수 있을지, 물론 뽑는 사람은 직원을 바꿔서 이 직원을 통해서 회사를 바꾸겠다는 기대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텃밭이 갖춰져 있는 상태들에서 회사가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노리자는 거예요. 예. 좀 이렇게, 나 이것도 맞춰야 되네? 아, 이거 부족하네? 아, 이거 이렇게 해야겠네? 이거 이렇게 임프루브 해야겠네? 이런 식의 또 소모적인 업데이트보다도 좀내 미래, 내가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라는 디자인을 어떻게 밖에다 팔지, 좀 이런 전반적인 이렇게 좀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포트폴리오를 통해가지고 보고 좀 임프루브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리뷰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 SOP랑, 저는 이제 리뷰를 볼때 SOP랑 같이 전반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선배들한테도 부탁하고, 그 다음에 후배들, 저는 심지어 저보다 실무 경력도 없고, 어린 친구들한테도 제가 포트폴리오 리뷰를 부탁을 하거든요. 얘 생각은 어떤지.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는 부분들, 배우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런 걸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 본사마다 다르고 모든 걸다 아우르고 갈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더 밋밋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걸 사실 좀 경계하는 편이고 그냥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에 대한 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답을 할 때는 모든 사람한테 다 만족시킨 답을 할 수는 없어요. 버릴 건 버리고 갈땐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켓이 어딘지 확인해야 돼요. 그 마켓에 따라서 내가 유학을 갈 거냐? 입학을 할 거냐? 뭐 국내외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퓨어 아키텍처럴 회사냐, 아니면 뭐 얼반이랑 랜드스케이프랑 같이 하냐, 아니면 IT 쪽에 있는 그 건축 회사냐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강조점을 바꿔서 프로젝트를 다시 리어레인지를 하고 거기 안에 그 띵킹 프로세스를 강조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에마크 1과 에마크 2 포트폴리오가 달라요, 예를 들면. 에마크 1 같은 경우는 정말 이상한 사진 하나 딱 갖다 놓고 이상한 키워드 딱 갖다 놓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그 포트폴리오 리뷰해주는 학원이나 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막 정말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가능성. 아, 내가 솔직히 에마크 1은 그러거든요. 사실 에마크 1 같은 경우는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야. 그냥 텃밭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어요라기보다도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진 하나 딱 붙여놓고 막 이상한 키워드 이런 게 먹혀요. 좀 웃기긴 한데 아니 먹힌다고 보다도 여러분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전략을 짜는 사람이 있고 뭐 학원들 많이 만들어주니까 포트폴리오들. 그래서 이제 에마크 2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 망해요. 왜냐면 에마크 2나 뭐 프로페셔널 디그리 같은 경우는
이미 전문적인 부분을 보여줘야 돼. 이미 전문적인 부분들을 보여줘서 내가 리서치가 준비가 돼 있다. 나 이런 프로젝트가 돼 있고, 이런 경력들이 있고, 이런 스킬셋도 갖고 있고, 이런 띵킹 프로세스와 필라소피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네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거든. 너네 프로그램 이런 하는 거잖아. 이런 거 리서치 하려면 이런 게 준비돼야 되잖아. 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물론 SOP는 같이 글로 보여주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SOP 관련된 게 그게 글이 아니고 비디오면은 다 되는 거예요. 아, 비디오가 아니구나. 글이 아니고 그게 다 이미지로 보여주면 그게 포트폴리오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령 뭐 에마크 1, 에마크 2, 직장도 다르겠죠. 다시 반복하지만 뭐 아뜰리에 같은 경우에도 그 특정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무게중심을 잡아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리어레인지를 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하는,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리뷰를 진짜 매달 하죠. 매달. 네, 매달. 분기마다 하고. 저도 사실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는 사실 포트폴리오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CV 정도 되겠죠. 레주메. 뭐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프로젝트 딱딱딱딱. 어떻게 보면 초창기 때는 그렇고 왜냐면 내가 뭔가 사회 엔트리를 해가지고 뭔가 쌓아야 되니까. 근데 그 특정 넘어가 버리면은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력 위주로 이렇게 가겠죠. 왜냐면 경력만 봐도 아, 나오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프로젝트를 매니징 했구나. 이런 게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 이제 비디오 쪽을 많이 하거든요. 비디오.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저는 이제 비디오 링크를 같이 줘요. 왜냐면 비디오가 쭉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어떻게 개발되는지 보여주니까. 뭐저 같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고, 뭐 VR 링크를 줄 수도 있고. 뭐 되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어떻게 준비하냐 전략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GSD 같은 경우도 보면은 페이지가 있어요. MIT도 페이지가 30페이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페이지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 머티리얼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비디오에 강하다면 비디오 쪽인 부분도 막 만들어서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그 웨스트 코스트 쪽,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쪽에 대학교 지원했을 때는 이 학교들은 그 어떤 학교들은 그 출력해서 보내야 돼. 그럼 비디오에서 보는 그 스크린 사이즈랑 그 GSD는 15인치 사이즈로 본다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15인치 사이즈로 보는 것과 그 프린트로 보는 것과 또 달라요. 폰트 사이즈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계속 포트폴리오들을 이렇게 리어레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야, 포트폴리오 너무 힘들다. 언제 이거 다 만들고 있냐. 이걸 매번 해야 돼? 이건 아직 건축 5년째 제대로 안 나온 거야. 하다 보면요. 계속 이터레이션 돌리잖아요. 예. 건축을 하다 보면은,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그냥 자다 일어나서 눈 반쯤 감고도 다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거 익숙하지 않다 하면 여러분들 취직을 하거나 유학을 가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포트폴리오 리뷰하고 만드는 과정에 계속 익숙해져서 준비하는 과정이 익숙해지겠죠. 이런 것들 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 체력을 키워놓고 하는 거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 내가 직장 취직해야 돼서 포트폴리오를 뭐한달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예요. 가장 조심하시고 그냥 삶이 포트폴리오 리뷰고 삶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고 이런 버전도 만들어 보고 저런 버전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대하는 어떤 저의 정신적인 자세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드렸는데 아 시간이 좀 길어져서 뭐한이 정도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그 질문자의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제가 생각하는 개념을 좀 전달해 드린 것 같고,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실패해서 내가 뭐 틀렸네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저도 그렇지만 주변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머리로 이해하지, 이걸 한번 만들어보고, 한번 실패해보고, 아, 이건 아니었네? 보는 거랑 또좀 다르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조금 거쳐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른 예로는 그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막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는데 그 친구는 iOS 디벨로퍼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 우리처럼 포트폴리오 만들지 말고 차라리 그냥 앱으로 만들라고,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네 만약에 포트폴리오 요구하게 되면은 다운로드 받아서 보라고 하면 되지 않냐고. 그리고 걔는 이제 iOS 디벨로퍼니까 그때그때 그때 프로젝트 올리고 거기 안에서 다그 시스템만 만들면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업투데이트된 그 포트폴리오 볼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아이디어도 충분하고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저도 우리 회사에서 그 건축하는 친구들 아니면 그 컴퓨테이션 데이터 쪽 관련된 친구들 뽑을 때 이제
뽑는다기보다도 얘기하죠. 야, 우리 이런 오프닝 났으니까 좀 친구들이 좀 있으면 좀 줘. 뭐 연락처 좀 돌려줘. 이렇게. 그러면은 그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웹사이트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웹사이트 못 만드는 친구들은 뭐 GitHub이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혹은 뭐 워드프레스나 해가지고 다들 자기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웹사이트가 과거에는 그냥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만 올려놓는 것도 올려놓는 거지만 다 인터랙티브하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VR도 올려놓고 자기 만들었던 비디오도 올려놓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더 인터넷이 아무래도 그 플랫폼 자체가 포트폴리오 종이 플랫폼 혹은 PDF로 눌러가지고서 주는 그런 포트폴리오랑 좀 다르잖아요. 거기 있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쓰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바뀔 것 같아요. 충분히 물론 이제 레가시한 부분들도 이렇게 갖고 가지만 이게 세상이 계속 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나를 보여주고 계속 얘기하죠. Who are you? 너 누구야?라는 대답에 좀더 자유롭게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뭐 숨겨져 있는 관심사도 찾게 되고 어쨌든 재밌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하고 나를 다르게 보여주고 차별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뭐 거기에 따라 있는 기술이라든지 뭐 건축 디자인이랑 또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시각 디자인 이런 거랑 같아 보이지만 또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해 보면 또 재밌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들이 있다. 너무 하나만 딱 갇히지 말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하는 방법들을 좀 구축을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미래에도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 포트폴리오를 대하는 자세, 유학 혹은 국내외 뭐 취직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드리고 사실 이게 답이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정의를 만들기까지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다 보면 나름의 데피니션이 생길 거예요. 그때까지 좀뭐 거기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하나의 어떤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